100만 표가 김대중 쪽으로 갔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죠. 게다가 당시 이 김대중 후보가 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오면서 정말 야당에게 신선한 바람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뭐 예비군 폐지,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박정희 당선되면 더 이상 대통령 선거 없다. 이런 식으로 쫙 펼쳐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최덕신은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최덕신은 다시 그냥 완벽히 고발하게 된 거죠. 최덕신은 정말 좋은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요. 이러면서 이제 김대중 공약 비판하면서 박정희 편에 섰고 그 결과 박정희의 남자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또다시. 자, 보세요. 100만 표 몰아줬어요. 최덕신 입장에서는 박정희. 아유, 그럼. 내 신세 좋지. 내가 당선시킨 거야. 이야. 거의 그렇지. 아니, 얼마 중이에요. 100만 표 아니지. 내가 당선시킨 거야. 아, 아니었으면 떨어졌어. 아니었으면. 이게 올라간다, 진짜. JP야. 그렇지. 이러면 하죠. 100만 표 차이니까. 하죠, 하죠. 그래서 수뇌관 공사가 촥촥촥 되고 있잖아요. 최덕신이 탁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어? 안 만나주네. 어? 안 만나주네. 어? 어? 진짜요? 무슨 얘기인가? 안 만나주지. 당신. 아, 이것도 뭐냐? 문전박대야? 각하가 바쁘셔서 그렇습니다. 몇 번에 오시면 꼭 만나게 됐습니다. 최덕진이 이랬으니까. 그렇다고. 다음번에 또 찾아갑니다. 안 만나주네. 우와! 각하가 바쁘십니다. 어머, 어떡해. 또 찾아가요. 안 만나줘요. 어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박정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비화로 전해지는데 최덕신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참모가 얘기를 하잖아요. 최덕신 입장에서도 잘 아는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를 통해서 알아본 그렇지.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덕신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많이 도와줬는데 뭘 지어줬어. 선물.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선거 전에 했던 약속의 시치미를 딱 뗀 거예요. 아하. 보세요. 뭔 약속? 최덕신 입장에서는 50만 달러 차관 받아야 되고 2억 융자도 받아야 되고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이것만 믿고 건물을 15층짜리 쫙 올렸는데 안 해줬어?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안 해준 거예요. 빌려준 거였잖아. 그 차관이랑 그거 안 해주기로 했잖아. 못 받게 됐습니다. 어머.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어요. 멘붕이야. 아까 해주기로 했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재정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72년에 수은회관이 경매에 넘어갔게 됐어요. 아이고야. 이것도 진짜 쏩시다. 은행에 못 갚은 거예요. 못 갚은 거예요. 이렇게 대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박정희 대통령의 태도. 이 시점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72년도 유신 선포가 되면서 완전히 벌어집니다. 유신이 곧바로. 유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체제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독재의 길을 가는데 이 반대 세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박정희가 그 백만이라고 하는 천도교 교인을 활용했죠? 권력 잡았죠? 이젠 그 백만의 교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나한테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최덕신은 천도교 공금횡령 교육으로 검찰서를 갔습니다. 어떡해. 와, 경찰... 웬일이야. 와, 너무 예상치 못한 카드가 들어왔어. 인생살이 비웅박신세라더니 정말 하루아침에. 이러니까 이제 최덕신이 이거 세게 들어오는데? 잘 들어온 거야. 이거 그러면 중정이 움직인 거 아니야? 아까 중앙정부고? 그렇죠. 라고 의심하는 차에 역시 중정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칩니다. 그럼 최덕신 얘기하자. 여기 너무 오래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협박을 주는 거죠. 떠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최덕신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수사구팽이죠. 저 공금횡령 문제가 이제 최덕신 입장에서 봤을 땐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고 그렇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만큼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해요. 스크래치를 할 거예요. 교령까지 됐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팽당했지 않습니까? 안 만나주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금 공금횡령으로 넘어가? 그렇게 끌고 지금 간단 말이야? 네가 나를 배신했으면 나도 너를 배신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바로 어디로 가냐? 도쿄로 가. 도쿄로? 도쿄로. 왜? 1977년 그 이름도 유명한 도쿄 성명을
낭독을 하는데 도쿄 성명. 도쿄에서 딱 성명을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 말살 정책과 매국적인 군사 파쇼 정책을 규탄한다. 와, 세게 나오군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이런 말 하죠. 6.25는 북침이다. 오! 오! 북침이다. 오! 오!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와, 세다.